안녕하세요. 문지숙 필라테스 원장 문지숙입니다.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희소식을 가지고 왔어요. 요즘 집에서 매일 너무 힘드시죠? 코로나로 인해 바깥에 나가실 수도 없고 운동을 하러 가시는 건 더더욱 꿈꿀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 책을 냈습니다. 이렇게 30일 홈트 책을 냈어요. 이 책 안에 제가 지금까지 18년 동안 가르친 필라테스 그 외의 메소드의 좋은 것들을 다 담아서 만들었어요. 매일 하루에 1분씩 그렇게 해서 쭉 늘려가시는 거세요. 그래서 한 달 정도를 나중에 한 시간으로 풀로 운동을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요.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운동을 따라 하시면 집에서도 충분히 확진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담겨있는 책이고요. 요즘 학교를 못 가는 초등학생, 중학생들한테는 성장판을 자극할 수 있는 운동법이 있고요. 그리고 슬림하고 날씬한 몸을 원하는 20, 30대한테는 라인을 만들 수 있는 운동법이 있고요. 그리고 50대가 이상 되신 분들 재활을 위해서 운동을 하시고 싶은데 관절이나 다른 데가 불편하셔서 못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도움을 드리고요. 또한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, 이런 분들한테도 이 책이 훌륭한 가이드라인이 되실 거예요. 오늘은 저희가 발에 관한 거예요. 운동을 하시기 전에 발가락을 마사지하고 스트레칭하고 그리고 보행을 잘 하셔야지 운동을 잘 하실 수 있어서 발에 대한 엑서사이즈를 알려드릴 거예요. 제가 운동 전에 왜 발을 알려드리냐면 저희 보행이 편해야 운동이 잘 되거든요. 근데 대부분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발에 별로 신경을 안 쓰세요. 근데 사실 저희 발가락, 발이 움직여야 발목, 그 다음에 무릎, 고관절까지 부드러워져서 저희 척추를 바로 세우기에 좋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운동을 잘 소화하기에 좋기 때문에 우선 제일 처음에 발부터 잘 풀어주고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첫 번째 운동으로 이걸 선택했습니다. 그 전에 본인의 발을 이렇게 저처럼 앞으로 놔놓고 제 발가락처럼 발가락으로 피아노를 쳐보세요. 이렇게 애기발가락, 네 번째, 세 번째, 두 번째, 엄지. 다시 애기발가락, 네 번째, 세 번째, 두 번째, 엄지. 잘 움직이세요. 이렇게 발가락을 자유롭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. 그래서 이렇게 잘 쓰시려면 매일 저녁 이렇게 한 다리를 펴시고 반대 다리를 올려놓으셔서 엄지랑 두 번째 이렇게 벌리세요. 앞뒤 가위질, 두 번째, 세 번째도 이렇게 벌리시고요. 앞뒤 가위질, 세 번째, 네 번째도 벌리시고 앞뒤 가위질, 네 번째 애기발가락도 벌리신 다음에 가위질을 하시고 올려놓은 손 발쪽이 아니라 반대쪽 손이 발가락 사이사이에 이렇게 손가락을 끼신 다음에 발을 꽉 쥐세요. 아프다고 느낄 만큼 꽉 쥐신 다음에 그대로 뽑아내시는 거세요. 이렇게 약간 아프세요. 그리고 애기발가락부터 하나씩 이렇게 당겨서 뽑아내주세요. 자, 반대쪽 발도 엄지 앞뒤 또 벌려서 앞뒤 가위질 한 번 더 벌려서 앞뒤 가위질 네 번째 앞뒤 가위질 자 그래서 발가락 사이사이 손가락을 끼신 다음에 그대로 꽉 쥐세요. 쥐셔서 아프다고 느낄 정도로 쥔 상태로 뽑아내시고요. 애기 발가락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엄지. 자,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타올을 바닥에 쭉 펴놓으신 상태에서 발을 타올 위에 올려놓으세요. 발가락으로 타올을 꽉 쥐시는데 주먹을 쥐시면 저 이렇게 볼록볼록볼록볼록 다 올라와 있죠?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발등이 다 올라오셔야 돼요. 그래서 타올 밑에 손을 넣으셔서 발가락으로 타올을 꽉 쥐세요. 자, 이렇게 보면 다섯 개가 다 올라왔는지 보세요. 여러분들 다섯 개가 다 안 올라오면 밑에 발바닥 밑을 눌러서라도 약간 아프세요. 올라오게 하세요. 자, 이렇게 쥐어서 무릎을 잡고요. 발목을 안쪽으로 살짝 돌리시면서 종아리 바깥쪽 근육을 쓰시는 거세요. 뒤꿈치는 컴퍼스의 축이고요. 엄지는 연필이에요. 자, 두 개 다 바닥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. 한 번 더 또 안쪽으로 또 바깥쪽으로
자, 이렇게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왔다 갔다 하세요. 저희 반대쪽도 한 번 더 할게요. 타올을 까시고 발을 앞에 놓으시고 발가락으로 타올을 꽉 쥐셔서 자, 다섯 개가 다 볼록볼록 올라오게 확인하시고요. 무릎 잡으시고 발목 안쪽으로 그래서 종아리 바깥쪽 근육 쓰시고 바깥쪽으로 마찬가지 컴퍼스 축이에요. 뒤꿈치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. 엄지는 연필이니까 반드시 바닥에 있으셔야 돼요. 다시 또 바깥쪽으로 한 번만 더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자 풀어내시고 그래서 피아노를 쳐보시면 다시 아까보다 발가락이 조금 더 잘 움직여져요. 자 발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셔서 저는 얘로 책도 넘기고요. 휴지도 잡고요. 연필 잡고 글씨도 쓸 수 있어요. 그렇게 발가락이 자유로우셔야 보행이 잘 되고 그래야 저희 발목, 무릎, 고관절이 다 부드러우셔서 운동을 하시는 데 많이 도움을 드려요. 이렇게 발 마사지는 매일매일 저녁에 해주시고요. 지금 타올을 가지고 하신 거는 보통 3, 4회 정도를 하시고 부족하다 싶으시면 더 하세요. 처음에는 약간 발에 쥐가 나실 수 있는데 그걸 반복해서 꾸준히 하시면 발가락 운동이 잘 돼서 여러분들 보행이 정말 편해지실 거예요.